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사랑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강의할 때,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요? 그 전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근데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구분해서 다시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보세요. 자랑과 교만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랑과 교만이 어떻게 다르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자랑과 교만이라는 말은 비슷해 보입니다만 자랑은요. 자신 안에 교만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를 말해요. 교만은요. 그 안에 있는 마음. 그 안에 있는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더 크겠어요? 범위가 교만이 범위가 더 크겠어요? 자랑이요? 교만이 범위가 더 크고 왜냐하면 자랑은 표현해버렸잖아요. 교만은 표현하지 않아도 교만한 거예요. 내가 비록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 안에는 교만이 가득 차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랑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랑하는 자는 그 안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만은 자랑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정말 수십 군데에서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교만은 어떨 때는 표현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근데 말은 안 하고 표현 안 하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는 그 교만이 가득 차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찬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멸망하는 지름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라고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하는 거, 망하는 거를 이끌어 믿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멸망으로 이끈다고요. 교만한 거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교만하고 싫어해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교만이. 한 독수리 부부가 있었어요. 독수리 부부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새끼를 낳을 둥지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어디에 찾냐면 자기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벽 끝에 멋진 데 경치. 딱 갔더니 나무 한 그루가 쫙 높이 솟아있는 거예요. 정말 높은 나무. 그 위에 끝에다가 딱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하늘의 제왕인 우리가 살 집이 여기다. 여기다 우리의 둥지를 짓자. 그리고 둥지를 탁 치려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두더지가 탁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다 둥지 틀면 안됩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독수리가 그러죠. 아니 감히 땅 아래 사는 비천한 것이 하늘에 사는 하늘의 제왕인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건방진 거. 그리고 거기다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도 컸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독수리 부부가 먹이를 찾아갔어요. 딱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새끼를 깔아버린 겁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 위에 울고 있는 독수리 부부에게 땅속에서 두더지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썩어서 둥지 틀지 말라고 한 건데 땅 밑속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두더지가 잘 알죠.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망해요. 이 교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험 요소 중에 넘버원이라니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만이란 가장 미친 짓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마치 자기 살을 파먹듯이
깎아먹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자기 생명을 뺏습니다. 자기 피로 자기 옷을 물들이는 사람입니다. 피로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옷에 물감들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교만은 자기의 집에 있는 기초석을 파서, 집안의 근간이 되는 기초석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바닥에 까는 그 기초석을 빼서 자기의 뾰족탑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물은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교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질문할게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루에 몇 번 교만함이 찾아올까요? 우리는 세상이 워낙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잘난 척해라고. 꽤 괜찮은 것 같은 능력, 돈 좀 있고 그죠? 많이 배우고 뭐가 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세상은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하라고 말라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니까 끝없이 잘난 척해야지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죠. 잠언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 죄라. 마음이 교만한 게 죄라고요? 아니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해. 이게 어떤 죄예요?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죄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교회에 교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많을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말이 많아요. 작은 일을 해놓고도 자랑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치고서라도 자기가 의식되고 싶습니다. 이게요, 1인자는 괜찮은데 2인자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2등을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요. 리더는 해도 부원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와서 하라는 거는 해도 내가 절대 저기는 못한다는 거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설교를 시키면 가요. 근데 축도를 시키면 안 갑니다.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바빠서 그러실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그날 약속이 잡혀서 못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 마음속에 감히 나를, 그렇죠? 감히 나를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한국에 가면은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청년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결혼할 때 나를 부르면 내가 꼭 가주마. 이 목사님은 주례를 서주겠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청년이 그 말을 꼭 믿고 자기 결혼식 날 이 목사님이 교인이 만 명 되거든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축가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대요. 그것도 일산까지 엄청나게 토요일 날 막히는 데를 차를 가지고 몇 시간 스트레스가 받은 거예요. 가면서 감히 나를 이놈이, 감히 나를 이놈이, 안 된다는 말은 못하고 감히 나를 이놈이. 그러고 가서 축가를 불렀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끝나고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청년 하나 축가하는 데를 설교도 아니고 주례도 아니고 하실 줄 몰랐다고. 그 순간 깨달았대요. 아하, 잘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으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일을 그르쳐요. 항상 내 방식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요, 자기 방식 고집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독수리 부부처럼.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거든요. 그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죠. 교회 공동체의 불행은 누구한테 시작될까요? 교만한 사람에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자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랑과 교만은 같은 쌍둥이니까. 똑같아요.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체 불행은 교만한 사람이 시작된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반대말을 생각해보시면 돼요. 공동체 불행은 겸손한 사람이 시작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 공동체 불행이 겸손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요? 여기 겸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사람으로 꽉 차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불행해져요? 교회가 불행한 거는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거는 겸손함 때문에, 사람 때문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천만에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웠던 이유는 다 교만한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교만하세요? 대답 잘 안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여기서 쉽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만큼 마음속에 고민하시라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기 급급해요. 자기 자신 내세워요. 모든 상황을 자신이 주장하려 들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집으로 일하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불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만의 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의 끝이? 이 교만의 끝이, 궁극적으로 이 교만의 끝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만을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여러분이 제일 많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똑똑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려는 이유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위험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힘과 내 애정으로 자녀를 다 키울 수 있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거 아니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아지게 하고 여러분 능력 많아지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란 뜻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둘자리를 치워두기 위해서 그렇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교만은 절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사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우리를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종을 거부하는 반역이에요. 죄,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그 질서로부터 떠나고자 했던 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볼까요?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져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누구에 관계되는 말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루시퍼,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 만든 천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가장 능력 있는 천사였어요. 이 땅을 관리하게끔 만드는 가장 능력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어디까지 교만해져요? 어디까지 높아져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더 높은 자리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대등해지리라.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한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 교만의 시초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탄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교만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아주 쉬운 답을 드릴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교만해질까요?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교만함을 줄까요? 사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교만함을 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사탄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예요? 겸손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그런 겸손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의 영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자 안에 교만함이 잘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성령의 은혜 안에 한 장씩 한 장씩 자기의 것을 집어넣습니다. 마치 이렇게 두꺼운 책에 사이에 싹 뭐 하나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문이나 뭐 잡지 구독해 보세요. 그러면 잡지 구독할 때 신문 두꺼운 책 같은 거나 뭐 할 때 뭐가 들어와요? 전단지가 하나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단지 읽어요 안 읽어요? 보긴 하지만 이 책을 주문했을 때는 이 책을 읽는 게 목적이지 전단지를 껴서 읽어요? 러브스토리를 읽는데 갑자기 거기서 선풍기 사세요라는 전단지가 들어왔는데 러브스토리 읽다가 이 내용과 선풍기 사세요하고 내용이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전단지를 빼버리고 책을 읽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분별의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거든요. 여기에 사탄이 한 장 싹 집어넣었어요. 자기의 말 하나를, 자기 씨앗 하나를. 근데 영이 분별하는 눈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내가 지금 배운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싹 사탄의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쭉 있다가 갑자기 겸손해라 겸손해라 하다가 교만도 괜찮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분별의 영이 없어가지고 은사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요. 근데요 이 사탄의 전략이 꽤나 성공을 하고 있어요. 꽤나.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 10년쯤 믿으면 겸손한 사람이 될까요? 교만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참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처음 온 이제 한 달 된 새 가족이 겸손할까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이 겸손할까요? 교회에서. 10년쯤 됐으면요. 이게 공력이 하늘과 땅 차이야 되거든요. 10년쯤 되면 교수님 겸손하시니까 겸손의 영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새 가족이 이렇게 할까요? 10년 된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놀랍죠. 우리 교회들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10년 됐는데 다 이런단 말이죠. 예수의 영을 잘못 받아. 이게 사탄의 전략이 너무 잘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게 아닌데 어디서 그런 말을 읽었는지 몰라도요. 교만함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목이 기브스한 백성 같은 이라고 이러잖아요. 이 목이 곧은 백성 아마. 백성들이 갈수록 목이 곧아져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겸손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시는 게 사랑이니까. 겸손한 예수를 받은 사랑은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럼 이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지난번에 필레오나 에로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에로스 사랑 가진 사람은 교만할 수 있어요. 남녀간에 남자가 목 세울 수 있다고요. 친구들 간에 친구가 목 세울 수 있어요. 필레오는. 아가페는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윤리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계에서는. 그 사람이 인간에게 있는 교만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요. 권력적 교만입니다. 그 authority pride죠. 사람이요.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해지는데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그런 상하관계는 아닌데 내가 집사, 서리집사일 때는 겸손한데 안수집사가 됐더니 목이 고다지더라는 형이에요. 유형이.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더니 목이 고다지는 형이. 어떤 형이요? 권력적 교만이는. 두 번째요. 지적 교만입니다. 인텔리전트 프라이드죠. 몰랐을 때는 겸손해요. 근데 알아가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훈련 받기 전에는, 내가 말씀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훈련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비교되는 거죠. 아, 저것도 몰라? 이런 것도 못할?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지적 교만입니다. 세 번째요. 도덕적 교만입니다. Moral pride입니다. 내가 부도덕할 때는 조용히 지내요. 내가 부도덕. 근데 내가 좀 도덕적으로 좀 내세울 게 이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하하, 집사가 아직도 담배 펴? 자기도 작년까지 담배 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험이에요? 도덕적 교만이에요. 네 번째, 라이놀드 니버가 이 위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Spiritual pride예요. 영적 교만. 자기 신앙 행위에서 기도나 성경 읽는 봉사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비교해서 나은 점이 발생한다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만큼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대요. 모든 면에서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내가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교만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잘 생각하셔야겠죠? 영적인 거에도 교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적인 거나 모든 도덕적인 거나 권력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이 교만의 한 장을 집어넣는다고요. 이 영적 세계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서 자꾸 자랑하고 입을 열면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잠언 11장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뭘 먹어요? 욕도 오거니와. 그래서 욕도 먹는 사람은 뭐 때문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 욕을 얻어먹어요?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지 모르겠어. 응?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가 몰라, 저것이. 이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어찌 저리 척을 하는지 몰라. 삼척동자요? 그러지 않아요?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뭐예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나를 향한 욕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대적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배척합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대적했으면 버려버리셨으니 멸망으로 가는 거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참 사랑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3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에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말을 바꿔서 교만하면이라는 말로 한번 집어넣어서 읽어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다음에 믿음이 또 그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앞뒤 1절과 2절에 두 번 나와요. 거기에다가 교만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교만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막 말을 바꿔서 내가 멋지게 찬양할 수 있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노래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교만하면 뭐가 되고요? 다 그게 잡스러운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방언이 아니라 잡스러운 소리가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하며 교만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언도 해요. 내가 사람을 고쳐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사역자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사역자들은 뭐가 쉽게 와요? 교만이 쉽게 와요. 나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네가 나땡이라고. 은사사역자는 하다보면 자기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땡이다. 하나님 말씀하셔. 병 고치면 뭐합니까?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병을 고치고 능력이 있고 지식을 알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로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훈계 잘하는지 몰라요. 막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할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교만이 있으면 뭐라고요? Nothing이라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진실로 이 하나님의 참 사랑과 마음을 가지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물리치세요. 교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을 가진 예수의 사랑을 가진 이 참 사랑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